러시아 이문대를 탑한 칼데아가 북해를 목표로 한 제로세일 끝에 도달한 곳은 화염과 얼음이 산을 뒤덮은 신대의 거인족이 활보하는 북유럽 이문대였다. 이 세계에서 사람들은 이문대의 왕 스카사 스카디를 신으로서 숭배하고 있으며 전설로 유명한 여전사들 발키리들이 스카디를 모시고 있었다. 북유럽을 담당하는 크립터 오필리아 팜르솔로네와 그 서번트 시그루드도 스카디와 양호한 관계를 쌓으며 공상수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있었다. 칼데아는 시그루드의 습격을 받고 페이퍼문을 빼앗겨버렸다. 셜록 홈즈도 부상을 입고 전선을 이탈해버렸지. 그의 파리치로도 역부족이었다는 걸까? 현지에서 범인류사의 영웅 나폴레옹과 합류하여 칼데아에게 회심의 한 수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이문대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여신이라는 정보를 입수. 발키리의 장녀이자 반신인 브린힐드와 합류한다. 최후의 조각을 모은 일행은 난적 시그루드를 쓰러뜨리기는 했으나 그 뒤에 나타난 것은 불꽃의 거인왕 수르트였다. 과거에 뒤틀린 라가라노크를 맞이했던 북유럽 이문대에서 무스페레임의 지배자에 맞서는 칼데아의 운명을, 아니 이 결말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겠군. 결전의 승패는 전선에 서 있는 자들이 말해야만 할 테니까.